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음식점이나 PC방 등지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. 올해부터는 실내 금연구역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돼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시 수성구의 한 PC방. 금연법 시행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도 담배꽁초가 든 종이컵이 심심찮게 보이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기도 합니다. 사실은 다 금연구역이거든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뭘 하십니까? 올해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, PC방, 제과점 등지에서 실내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들 업소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강의실 청소하지 안 되는데. 됩니다. 확인하고.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.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금연법을 어겨 단속에 걸린 업소만 대구 경북에서 340여 곳에 이릅니다. 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적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아무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회재산 침해가 더 심합니다.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